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 유빌라테 음악 감독 서형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 찬양부흥회 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유빌라테 40집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는 차원에서의 컨텐츠들을 조금 만들어서 계속 유빌라테 TV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지휘자의 악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지휘자의 악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지휘자들이 사실은 리허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리허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리허설 플랜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장기적으로 내가 이 찬양대를 그 연습을 시키는 것에서의 그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그리고 오늘 리허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어떤 곡을 얼마 동안 연습을 하겠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떤 곡들, 그 난이도에 따라서 곡의 위치, 연습하는 그 순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허설을 하면서 지휘자가 꼭 만들어야 할 음악적인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악보에 그것들이 충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악보에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템포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템포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음악은 템포에 따라서 그 곡의 분위기와 그 곡의 표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템포를 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곡의 분위기를 정하는, 무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이 곡의 캐릭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지휘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면 아티큘레이션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티큘레이션에 대해서는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템포 정하기, 메트로놈, 색연필, 연필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많은 지휘자들이 템포를 정하는 것을 그냥 자신의 감각으로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반주자 선생님께 그 템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템포를 정해서 연습을 한다기보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트로놈으로 템포를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그 작은 메트로놈을 준비하시거나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템포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의 악보에 나는 이 곡을 얼마의 템포로 연주를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요. 이 곡의 템포를 꼭 연필로 기록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혼자서 그 에어 컨덕팅이라고 하는데요. 악보를 보면서 템포를 정하는 것과 실제로 찬양대와 함께 이 노래를 할 때의 템포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템포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을 위해서 연필로 그 템포를 그 마킹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요즘의 악보는 그 베토벤 시대 이후의 악보들은 다 메트로놈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 그 현대 악보들은 작곡가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기보를 하기 때문에 그 템포들을 굉장히 작곡가가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템포로 표시를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작품처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메트로놈 표시가 없이 뭐 안단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일반적인 템포만 기록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성가에 작곡가가 원하는 템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템포가 나의 템포와 그 맞는 경우는
맞다고는 꼭 이렇게 볼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템포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신의 감각에 의한 템포는 날씨라든지 혹은 그날의 자기의 기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반주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혹은 성가대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휘자는 템포가 그때그때 달라. 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메트로놈으로 그 템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메트로놈 기준으로 80에 하겠습니다. 뭐 90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반주자 선생님들과 그 템포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메트로놈 없이도 정해져 있는 어떤 익숙한 템포로 그것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까지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템포를 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 탭이라고 하는 글자는 박자를 일정하게 누르게 되면 그 박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템포로 탭을 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탭한 것은 약100 정도의 탭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주자 선생님과 함께 90 정도의 템포로 노래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어떤 템포가 느려지는가 혹은 템포가 빨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연습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템포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템포대로 내가 연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제시는 다른 템포로 이야기하고 연습은 이제 다른 템포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색연필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요. 템포가 리트르단도 되거나 혹은 아첼이 되거나 템포가 곡의 중간에서 변형이 될때 색연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의 템포로 가든지 어떤 그 변화된 제시된 템포로 갈때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색연필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드를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션 워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익스프레션 워드는 그 곡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나타낸 말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되겠죠. 뭐 간절하게, 활기 있게, 기쁨으로, 힘차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곡의 느낌을 결정을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그 곡의 분위기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 내가 이 곡을 밝게 갈 것인지, 어둡게 갈 것인지, 혹은 슬프게 갈 것인지, 혹은 아주 멜랑콜리하게 갈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이 무드가 결정이 되면 그 곡의 캐릭터가 결정이 되겠죠. 마르카토하게 갈 것인지, 레가토하게 갈 것인지, 혹은 어느 구간은 이렇게 가고 어떤 구간은 이렇게 갈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무드가 결정이 되면 또톤 칼라도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밝게 노래를 한다고 하면 밝은 그 톤을 써서 곡하고 조금 잘안 맞을 수 있고 기쁨의 노래를 하는데 또 너무 넓고 어두운 톤을 사용해서 노래를 하면 그 기쁨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 무드를 결정하는 것이 그 곡의 어떤 그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티큘레이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명료한 발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프레이징의 선율의 모양 음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여기에는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형, 모양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연주 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articulation, articul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articulation은 실제로 악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articulation 리허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악보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phrase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phrase는 이제 악구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마디 혹은 네 마디의 멜로디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구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phrase가 왜 중요하냐면 이 phrase를 나누면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숨 쉬는 곳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이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프레이즈를 여는 친구가 있고 프레이즈를 닫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프레이즈를 열었는데 이 친구는 프레이즈를 닫는 게 아니라 프레이즈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크레션도에서 포르테로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각자의 프레이즈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크레션도를 해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반대로 디미뉴엔도를 해서 음악을 정리해 버리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이즈를 모아서 하나의 섹션으로 활용을 하는데 종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데도 이런 프레이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숨 쉬는 곳 정하기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로 이게 뭐 4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의외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숨을 아무 데서나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대원들은 숨을 자기들이 좀 편한데 쉬는 경향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숨 쉬는 곳을 정하는데 숨을 쉬는 그 방법도 예를 들면 깊이 숨을 쉬었다가 가는 것, 그 다음에 살짝 숨을 쉬는 그 리프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호흡을 어떻게 끊는가 하는 그 컷업 이런 것들이 숨 쉬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악보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컷오프를 할때그 컷업에서 음의 길이가 짧게 끝날 것인지 혹은 악보에 기록되어 있는 정박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혹은 스타카토라든지 스타카티시모 반주에서 스타카토인데 성악악보에서는 합창악보에서는 일반 악 보로 그려져 있을 때 반주와 아티큘레이션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반주는 스타카토로 가고 합창은 그냥 일반 악보로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숨쉬기 쉬운 곳을 찾는다 이 말은 노래를 할때 있어서 아무 데서나 숨을 쉬지 못하게 숨쉬기 쉬운 곳을 지휘자가 먼저 찾아서 이 부분은 숨을 쉬면 안 됩니다라고 미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르카토하고 레가토한 부분들 프레이징을 정리하다가 이 프레이징 안에서 어떤 부분은 마르카토하게 가다가 레가토로 연결하는 혹은 레가토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르카토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음형을 만들 때 레가토라고 해서 전체를 레가토로 가거나 전체를 마르카토로 가게 되면 음악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음악을 조금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악보에 미리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클라이막스를 만들면 중요한 건 내가 클라이막스를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이 클라이막스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음악을 빌드업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놓는 것. 그다음 예를 들면 크레션도를 하면서 점점 리트르 단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리트르 단도는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고 이 크레션도는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고
얼만큼으로 크레센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포르테 시모를 갈 것인지 아니면 포르테 시시모를 갈 것인지 그러면 이 길이에 따라서 숫자들을 표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1만큼, 2만큼, 3만큼, 4만큼 커지는 그런 자연적인 크레센도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시를 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보를 한번 볼까요?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가사의 내용들까지 오늘 다루기는 시간이 조금 많이 들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와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그 곡의 분위기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가사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유빌라테의 전임 작곡가인 최지은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악보를 보시면 악보의 왼편 상단에는 작사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요. 오른편에는 작곡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곡 같은 경우에는 최지은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오른편 상단에 Words and Music by 최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곡가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유블라트 전임 작곡가라고 표시를 했고, 이 작곡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유블라트 홈페이지나 여러 다른 곳에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시면 믿음의 고백으로라고 하는 익스프레션 워드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믿음의 고백으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즐겁게 혹은 믿음의 고백으로 기쁘게 노래한다. 이런 말들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예를 들어서 진정성 있게 뭐 이런 말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션 워드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작곡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익스프레션 워드를 주었네요. 템포는 4분 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약 74에서 78 정도의 템포를 주었어요. 그래서 74에서 78의 중간 정도 되면 76 정도의 템포. 그래서 제가 이제 메트로놈으로 76 정도의 템포를 작곡가가 제시를 한 거고요. 이 템포대로 노래를 하면 평생 주님을 따라 살수 있는가?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섬기려는가? 뭐 이런 정도의 템포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템포를 이야기하면서 템포를 10 정도를 빠르게 하거나 10 정도를 느리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 정도를 빠르게 하면 템포가 이렇게 돼요. 평생 주님을 따라 살수 있는가?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섬기려는가? 이런 느낌이죠. 조금 급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 템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작곡가가 그 제시한 템포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템포에서 조금 더이 가사의 내용을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가사가 조금 더잘 들리는 템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10 정도를 느리게 가는 그래서 66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 살수 있는가?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섬기려는가? 이런 템포로 갔어요. 이 템포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템포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할순 없지만 노래하기에 가장 알맞은 템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템포대로 노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숨표를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숨을 쉴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평생 주님을 따라 살수 있는가?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섬기려는가? 그 다음 프레이즈가 주의 부르심 따라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나라고 프레이징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만족보리고 메조피아노로 시작한다고 제가 표현을 물론 악보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마킹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왜 이런 표시들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템포와 무드와 아티큘레이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조피아노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 만족 버리고 주만 바라며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만족 버리고 주만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프레이징 자체가 디라라라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레이징이 세상 만족 버리고 주만 바라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부분에 순표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오직 주의 나라와 하는 크레션도와 디미니엔도 조금 더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다시 숨을 쉬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징을 정리를 할때 의를 구하며 살수 있는가에서 이 가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고 저는 크레션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뒤에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앞에는 뒤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 점 이분음표에서 점을 빼고 이 부분에 4분쉼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살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크레션도를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요. 뒷부분에는 그렇게 갔는데 앞과 뒤를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는 이 쉼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숨을 쉬기가 쉽기 때문에 저도 지금 숨을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도록 미리 표시를 했고요. 연습을 할 때, 이 부분에서는 숨을 쉬지 말아달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른 부분에서는 숨을 쉬는 마킹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살짝 제가 V표를 했죠. 이 V표는 리프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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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따라. 그래서 숨을 가능한 한 야를 길게 가고 살짝 약속의 말씀 따라를 조금 더 연결하기 원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리프트 표시를 했습니다. 끝까지 주 따르네 마찬가지로 리프트에서 갔습니다. 이 쫓아와 쫓아는 우리가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가사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큘레이션에서 여기에 보시면 45마디에 제가 별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서 사용이 된다. 여기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고요. 영광 받으소서 크레신도 가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쉬운 게 아니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사 자체가 여기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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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 주의 것이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뒤에 할렐루야는 좀 다르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이 앞에 할렐루야 하고 뒤에 할렐루야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나의 삶 주의 것이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 이렇게 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순표만 이 4분 쉼표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쉼표만 표시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점 이분음표에서 점을 빼고 4분 쉼표를 거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좀 변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악보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 물결 표시를 해놓은 것이 보이시죠? 이 물결 표시는 약간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늘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도 스트레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주 따르네 약간 곡을 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살짝 느려지는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주자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성가대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악보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반주 부분에서는 이분음표로 되어 있죠.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악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보를 보시면 주님을 따라가 이분음표로 되어 있고 이 4분 쉼표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4분 쉼표를 넣고 이분음표를 까맣게 칠했죠. 그래서 이분음표를 4분음표로 만들었는데요. 주님을 따라 가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요. 이 아티큘레이션을 4분 쉼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끊고 가네를 액센트를 주면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악보에 보시면 여기 반주가 빰빠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겹부점표로 역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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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겹부점음표로 이제 마지막 엔딩이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혹은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 화음이 잘 들리게 이첫 번째의 그 리듬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요그 4분 쉼표를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가네 빰빠밤 아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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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반주의 그 음악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첫 번째 4분음표를 커트하고 아예 액센트를 충분하게 주고 크레셴도 포르테로 끝날 수 있도록 두 박자를 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추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방법은 어쨌든 제가 그냥 하는 방법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티큘레이션을 악보에 표시하는 방법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음악이 조금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30분 강의인데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악보에 항상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유블라트 TV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놓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